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 중에 하나인 산타페 풀체인지의 최근 소식인데요.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는 산타페 풀체인지 외에도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신차를 내놓는 신차 슈퍼 사이클의 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차들이 본인들만의 매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산타페 풀체인지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는 승용부분 2022년 한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차량을 꼽자면 기아의 중형 SUV 수렌토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22년 한해 누적 판매량 68,900대로 연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던 현대의 대표 세단 그랜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직전에인 21년도 승용부분 1위 그랜저를 누른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깊었는데요. 바야흐로 SUV의 전성시대가 더욱더 성큼 다가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찌보면 오래전부터 큰 차를 선호하는 SUV의 인기는 시작되었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세단의 영원한 1인자 그랜저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수상하며 SUV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가 했지만 소렌토가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22년도 누적 판매량 top 10을 살펴보면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팰리세이드 캐스퍼까지 절반에 가까운 차량이 모두 RV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세단은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만이 탑10 안에 이름을 올리며 22년은 SUV의 전성시대가 확실히 도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는데요. 이런 트렌드적 흐름에 더욱더 공고해줄 모델이 바로 산타페 풀체인지에 등장할 겁니다. 22년도는 누적 판매량 28,000대로 21위에 머물러 아쉬웠지만 올해 풀체인지 모델이 등장함과 동시에 국내 내수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최근 유력하게 들려오는 사탄베 풀체인지의 예상 전장은 4,900m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렌토의 4,810mm 대비 무려 90mm 이상 더긴 전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현대 기아 통틀어 가장 큰 SUV 펠리세이드의 전장이 4,995mm와의 격차도 상당히 줄어드는 수치가 되겠죠. 기아의 기암 기아 모합이 4930mm와 대등한 크기로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사이즈이기도 한데요.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산타페는 경쟁 모델인 소렌터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말끔히 씻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다 다양한 예상도들에서 예측되는 상남자 스타일의 박시한 외관 디자인은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 매력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서 나왔던 블랙 잉크 옵션이 산타페 풀체인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온다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커진 덩치에 포스감마저 압권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랙 포스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향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블랙 잉크 옵션이 적용된 산타페 풀체인지의 모습이라면... 현재 타고 있는 펠리세이드 팔고 산타페로 갈아타고 싶을 정도인데요. 확실히 SUV는 박시한 모습이 가장 매력적인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다만, 리어의 예상 모습에서는 아직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기도 합니다. 산타페 풀체인지 리어 예상도에서 뒷모습은 너무 허전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로는 아마도 저 아래로 내려가 있는 테일램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윗공간이 너무 허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허전한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가 달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저 공간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갤로퍼의 향수를 그려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웅장하면서도 스포티한 매력까지 중형 SB의 왕자타라는 시간 문제일 것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소렌터 역시 페이스리프트로 맞불 장전을 놓겠지만, 산타페는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소렌토는 지금의 수려한 디자인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는 변화 정도로 예상되기에 가장 신차다운 산타페 풀체인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산타페 풀체인지의 출시일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존 계획대로 8월 최초 양산 계획이다라는 소식과 이번 산타페의 판매량 급락에 조기 출시를 위해 1분기로 앞당길지 모른다는 소식이 양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타페 올해 1월달 예상 납기일을 보면 가솔린 6개월, 디젤 3개월, 하이브리드 16개월 이상이죠. 8월 양산이라 해도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계약한 소비자들의 절반 정도와 지금 계약하는 분들은 자연스레 풀체인지 무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변함이 없을 듯 하죠. 그렇다면 자연스레 인상된 가격을 맞이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현 산타페의 가격 범위는 3,252만원에서 4,447만원으로 앞선 최근 현대 신차들의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한다 셈 치면 평균 300만원 인상에 최상위 풀업에서 500만원 정도의 갭 차이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산타페 풀체인지의 시작가는 3,500만원 대부터 현산타페 프롭 가격이 4,950만원대 정도이니 프롭 가격 시 5,400만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볼수 있는 가격 범위네요. 정말 후달달한 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정도면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를 살수 있는 가격대보다 더 올라가는 가격대이죠. 산타페 풀체인지 프롭이냐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이냐 고민이 될 정도의 가격대라면 글쎄요. 거기다 최근 끝없이 치솟고 있는 금리 인상 여파로 차량 할부금 역시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보니 취소 차량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인기 차종도 예외 없이 차량 대기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계약 고객의 취소 현상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 업자로서도 재고가 쌓이는 것 역시 상당한 악재이기에 산타페 풀체인지의 가격대를 앞선 신차들만큼이나 인상할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가 SUV의 전성 시대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칼을 갈고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소식과 그랜저 풀체인지와 같은 블랙 잉크 옵션의 예상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